네, 안녕하세요. 남녀실세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두 달 전에 계약을 했던 분이고 저의 첫 중소기업 대출로 신청해서 이미 입주가 끝나신 상태고 일이 바쁘셨다가 이제 한번 제가 부탁해서 인터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얼굴은 안 나오고 팔만 나오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본인 소개 간단하게 얼굴은 안 나오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 전세 대출로 입주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고 일단은 제가 부탁하게 된 게 뭐 대출 받는 과정도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 그 허위 매물에 이제 많이 갔다 오셨다고 제가 그때 차 속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갔는지 그 얘기 잠깐만 조금 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앱이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서 부동산에 연락을 드렸어요. 보통 그래서 네 군데, 다섯 군데 갔는데 대부분 허위 매물인 경우도 많았고 일단 찾아오라는 말투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니까 전화나 인터넷 게시글이랑은 완전 다른 경우도 대단히 많았고 직접 찾아가 보니까 이 집은 사실 나갔고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일단 계약부터 하자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부동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로 올린 방하고 방이 있냐고 물어봐서 갔는데 실제로는 그 방이 아니고 아예 다른 방을 보여주는 경우도 네. 있었고 있다고 해서 갔는데 나갔다고 네. 나갔다고 해서 물론 이제 오는 경우 나가는 경우도 물론 아시잖아요. 손님도 바로 했으니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확인을 좀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도 낭비고 그런 집들의 공통점이 역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집인데 A집 있어요? 이러면 아 거기 혹시 어디 말씀이시죠? 이렇게 역질문을 그러니까 자기가 올려놓은 매물을 모른다는 거네요. 뭔지 실제 매물이 네. 아니라서 그런 건지 뭐 진짜 나가서 까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그 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해서 뭐 광고를 올렸는데 그거를 물어보니까 어딘지 본인도 모른다. 네. 이런 건 거의 뭐 허위라고 보면 될까. 저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사실 유튜브는 뭐 좋은 방 안 좋은 방 다 올려서 저도 일일이 그 메모장 해놓는데 네. 따로 뭐 피터팬 광고하는 거는 괜찮은 걸 올리기 때문에 딱 가격만 말해서는 반 이상은 알고 이제 사진 캡처해서 제가 받으면 어떤 방인지 아는데 그래도 모르면 아마 그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10월 15일 날 제가 기억을 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피터팬 광고로 10월 15일 날 바로 나갑니다 해서 제가 글을 오전인가 오후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바로 연락이 오셔서 퇴근하고 그때 그 방 딱 하나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보고 딱 계약을 바로 그날 하셨는데 네. 혹시 좀 하나밖에 못 봐서 좀 아쉬웠거나 그런 게 좀 있으세요 혹시? 사실 저는 시간 여유를 두고 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랑 계약을 직접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전화랑 인터넷 게시글로 봤던 거랑 제가 직접 찾아봤던 글이랑 일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일치하고 허위가 없었고 뭐 조건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정한 조건이 전화나 사전 정보와 불일치할 때가 진짜 많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뭐 가격이나 정보랑, 위치나 예, 위치, 뭐 시설, 뭐 넓이 모습, 뭐 이런 것들 이게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네요. 방도 물론 괜찮아서 계약을 하신 거겠죠? 네. 방도.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 대출 받으신 분이 되게 지금 문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때 저희도 뭐 오래 걸렸지만 지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이제 대출 받는 뭐 과정 아마 처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네. 경험을 하셨으니까 대출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상담사분하고 이렇게 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광고하는 거나 아니면 부동산 측의 입장에서 보다 실제로 집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내가 전세대출로 가야겠다고 했으면 일단 1차적으로 자신이
대출이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자격이 되는지. 그렇죠. 네. 일단은 자격이 되는지. 뭐 자신이 다른 대출을 해서 신용 등급이 낮다든지 이런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고, 은행에 일단 서류를 여러 가지를 챙겨가는 것보다 일단 1차적으로 은행을 가서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뭐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가능한 사람인가요를 일단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대출 자격이 안 되는데 백날 알아봐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은행 가서 네. 대출이 내가 가능한지, 그리고 알 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걸 알아보면 네 보고. 물론 그렇게 해도 그거는 1차 정보일 뿐이지 중간에 서류도 하고 하면서 아마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고 은행에 찾아가고 하면서 부딪혀봐야 아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겪어봐야 네. 한다. 그래서 이제 대출 받을 때 일단은 본인이 네. 은행 가서 조건을 알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서 방을 봅니다. 네, 방을 보고 필요한 이제 어차피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겨 주자는 계약서 뭐 네. 5% 영수증 네. 5% 계약금도 들고 있어야겠네요. 네. 5% 계약금 들고 있고, 그리고 뭐 상담사와 특별히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여기서 상담사는 은행 상담사 말씀하시는 거죠? 은행. 은행에서 일단 1차적인 서류를 제출해요. 근데 뭐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를 해가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때 서류가 누락된 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 번 방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차를 또 써야 돼요 뭐. 네. 보통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은행. 그렇죠. 한번 시간 빼서 직장 다니신 분들이 잠깐 어디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또 오래 걸리잖아요. 또 은행까지 또 가고 네. 또 기다리고 이러면. 그래서 서류 같은 건 빠트림 없이 좀 가져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처음에 그 100%가 아니고 80%를 희망해서 네. 1억까지 희망을 했잖아요. 그 네. 집에 이제 전세금이 네. 좀 높다 보니까 80% 받아서 1억, 나머지는 이제 본인 돈으로 했는데, 제가 또 그때 들었을 때 처음에는 1억까지 안 나온다 했다가 네. 다시 또 1억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연봉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가장 최근 10개월을 그냥 서류로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입 때는 연봉이 뭐 2천이었는데 지금은 뭐 3천이면 네. 신입 때 연봉으로 내는 것보다는 최근 거 연봉 높았을 때 걸로 내는 게 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되게 괜찮은 뭐 팁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은행 상담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 또 예, 방금 거기 추가 설명을 붙이자면 네. 저 아는 분은 거의 딱 1년 정도 다녔어요, 회사를. 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10개월치만 내면 되는데 12개월 정도의 여력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12개월을 다 냈더니 인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냐면 인턴 같은 경우 70%에서 80%. 그렇죠. 맞죠. 월급을 다 100% 못 받고 조금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인턴 휴가는 빼주시는 게 좋고, 뭐 애매하신 분들은 뭐 1년 넘게 다니신 분들은 그냥 가장 최근 10개월 내는 게 가장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은행 이제 상담사랑 뭐 다시 한번 해당 은행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상담해 보시는데 요걸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게 가장 저도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갈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이 취소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고, 그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인한테 이제 대출 그 신청했으니까 그 심사 기간 동안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일주일이나 뭐 3일이나 5일에 대출 100%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서로가 편한데 그렇게 확답을 잘 안 주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일단 은행에서도 확답이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확답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은행에서 서류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서류를 받고 심사가 끝나고 그 이후로 실사까지 나간 시점이 돼야 아, 이 집은 실제로 있고 서류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 대출이 100% 됩니다 하고 결정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서류를 상담사한테 제출할 때가 아니고 네. 서류를 받고 걔네들 검토를 하고 그 또 실사하는 직원이 그 집을 실제로 가서 봐야 이제 그 그래도 확답을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실사를 그렇죠. 막상 나가는 게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 정도 걸렸는지? 실사를 나간 거는? 실사를 제가 16일 정도 뒤에 나가거든요. 16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주말에 나가진 않잖아요. 실사를. 그래서 아마 2주 정도는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뭐 확답을 못 드린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실무상에서 해봤으면 알겠지만 2주 동안 말을 못하면은 주인 입장에 그러니까 주인은 둘째치고 네. 거기 사는 세입자가 계속 저한테도 전화가 왔거든요. 네. 그 사람 대출 어떻게 됐냐, 다른 집 내가 구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2주 우리가 한 달 정도 했는데 2주 뒤에 확답을 주면 그 사람 2주 만에 또 방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그때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3주 이상이에요. 지금은 3주? 3주 이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은행 입장에서 이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거는 집에 대한 서류가 문제 있는 건 주인 잘못이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손님 이제 퇴사를 안 하면 또 내 신용에는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괜찮고 그 집을 은행에서 이제 실제로 봤냐 안 봤냐 이 문제라서 만약에 실제로 그 집을 봤다면 조금 그래도 좀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확답을 받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러면은 틀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요거는 차라리 빈집만 보던지 좀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뭐 빈집은 마음에 드는 집도 많이 없어서 그렇죠. 그냥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세대출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면 해결이 된다 하고 듣고 갔는데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2주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이 많고 은행에 전화 다시 해보면 아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도 많이 왔었어요. 저 같은 경우 그게 2, 3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미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빈집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세입자분과 집주인분과의 원만한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주인은 꼭 그렇게 안 해주나 봐요. 문제가 좋은 집은 다들 탐내시니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내 집은 잘 나가 이렇게 해도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왜냐면 이렇게 대출 안 하고 깔끔하게 그냥 돈 들고 가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금으로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저도 되게 편한데 사실 열에 아홉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걸 아무튼 그러니까 확답까지는 바로는 못하고 실사까지 나가야 확답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계약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니까 아마 은행하고 잘 조율을 부동산하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전세주를 받기 전에 원래 그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살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원래 월세 집하고 지금 전세집하고 크기는 좀 비슷한 편이에요? 오히려 더 커졌죠. 더 커졌어요. 네, 월세집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전세를 구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전에 집의 월세랑 지금 이제 월세는 아니지만 이자가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정도 한 달에 좀 세이브하게 되셨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65만 원 나가던 게 이제 10만 원이 나갑니다. 네, 그게 관리비 빼고 월세 부분만? 예, 월세만. 근데 만약에 관리비하고 다 친다면 원래 집에서는 68만 원, 거의 70만 원이죠. 70만 원 내던 거를 여기서는 이자 10만원 플러스 관리비 5만원 플러스 뭐 공과금 내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0에서 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10, 그러니까 50만원 네. 정도는 네. 최소 50 정도는 세이브를 집도 더 넓어지고 네. 물론 지역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집도 넓어지고 50 세이브를 하고 되게 부름 저는 못하거든요. 저는 임대차를 방은 많이 아는데 저도 월세를 살아서 네. 되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은행에 시간 내고 가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막상 되면은 이제 매달 이 정도 아낄 수 있으면은 되게 그래도 할만하죠. 네,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좀 변수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해결만 되면 상당히 세입자한테는 유리한. 그러니까 방구하기가 어렵고 과정 힘들지 구하기만 하면 네.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중소기업의 이 대출로 많이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찾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요 분들한테 그냥 좀 뭐 한마디 하자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 그냥 일반 세입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서 일단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팁을 드리자면 일단
변수가 대단히 많아요. 돈적인 변수나 시간적인 변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이 정도 돈이 들겠지 했는데 안, 그러니까 대출을 1억을 보고 있었는데 서류 심사가 끝나고 보니 8천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선입금이 입금된 경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윳돈이 좀 있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내가 가진 돈하고 대출 최대 금액으로 생각해서 방을 봤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대출금이 조금 줄어들어버리면 네. 이제 멘붕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여윳돈을 남겨둔 가격대로 방을 봐야 조금 덜 나오더라도 무리 없이 한다 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1억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친구분이 그랬다면서 약간 친구분이 네 서류 심사가 네. 막상 끝나고 보니까 네. 8천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는 친구분이 또 뭐 학자금 대출 때문에 또 안 됐다고 네 그러더라고. 신용등급도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뭐 처음 상담할 때는 학자금 대출은 다른 대출이랑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 대출과 관계없이 1억이 나올 거다라고 1차 답변을 받았는데 막상 서류 심사가 끝나고 보니 학자금 대출이랑 다른 이유 때문에 8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받았어. 학자금 대출 때문에 1억 될 게 8천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네네, 확실히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뭐 저희도 은행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1억이 된다고 처음 얘기를 들었더라도 네. 막상 넣어보면 그것보다 적어질 수는 있는데 그게를 뭐 너무 늦게 말해주진 않죠. 뭐 잔금일 다 돼서 그러진 않고 서류 넣고 한 며칠 일주일 안으로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좀 물론 최대 가격으로 가면 이자도 싸고 좋은 집을 얻겠지만 그러면 좀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고 좀 여유로운 그 가격대로 좀 여유롭게 그 돈을 생각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말씀. 또 다른 뭐 특별히 또 하고 싶은 말씀은 있나요? 딱히 이제 딱히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예, 지금 두 번째거든요. 네. 사실 첫 번째를 하고 싶었는데 네. 입주도 늦고 바쁘시고 해서 다른 분이 첫 월세 하신 분 영상 있고 두 번째 영상인데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잘 되면 혹시나 또 나중에 방을 저한테 얻으시면 저는 그때 찍어줄 수 있으니까 수수료는 네.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딜을 하겠습니다. 아직 감사할 것 없어요. 일단 첫째 조건이 제가 잘 돼야 되고 둘째 조건이 또 저한테 방을 얻어주셔야 되니까 아무튼 요 내용 참고하셔서 전세 그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거 중소기업 청년 대출 아니더라도 일반 버팀목이나 일반 대출도 아마 일치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은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 경험 토대로 말한 거니까 100% 신뢰하지 마시고 대출 관련된 거는 은행 상담사랑 만났을 때 좀 부끄럽고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두 번 일 안 하고 혹시나 이제 내 돈 안 위험해지는 거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분의 주변 친구분들도 요 대출로 네 분? 네 분이 신청한 거예요? 세 분이. 세 명?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네 명이고 친구들 세 분이 이 대출을 신청했는데 한 명은 아예 실패. 네. 한 명은 실패할 뻔하다가 되고 네. 한 명은 잘 되고 그래서 요 분들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된 분은 뭐 이제 뭐 액수가 1억 6천인가 그러니까는 네. 좋은 집으로 가셨고 일단 잘 된 분은 깔끔하게 돈이 많았어요. 액수도 크고 네.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해결이 되셨고요. 약간 갈팡질팡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중소기업 전세대출 같은 게 잘 알려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많죠. 부동산도 모르는 곳이 많고 은행 상담으로 갔는데 은행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은행에서도요? 뭐 이런 거는 적지만 뭐 그분은 왜 갈팡질팡 하셨냐면 집주인분이랑 거기 살고 있던 세입자분이 이 전세대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2주를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못 기다리겠다 네. 이러신 거네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못 믿겠다. 진짜 네가 2주에서 일주일 기다려주면 돈을 준비해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못 믿는 분들이 아 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네. 예전 좀 연세가 과거에는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네. 그냥 바로 확답을 달라 그냥 바로 주라 이런 경우도 많고 네. 전세자금 대출을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 세입자도 못 믿고 주인도 못 믿고 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저도 하다 보면 왜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알고 가니까는 당연한데 모든 이제 임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그 일주일 정도 시간 좀 기다려달 이 부분에서 되게 좀 곤역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이 또 그래요, 하필 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시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해결됩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이 되고 결론은 그리고 그런 집들 되는 집도 주인하고 세입자도 잘 만나야 또 잘 되겠네요. 네. 다시 여기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